진짜로 로봇 청소기라고. 오, 지나간 자리는 봤을 때 깨끗한 지는데? 돌고 이거 나 또 불량 걸린 거니? JJTV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 JJ가 리뷰할 물건은 아스리트1 레고 이겁니다. 무려 5,000원짜리 로봇 청소기, 이름하여 부직포 클린 로봇.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있는 다이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SNS 추천템 해가지고 로봇 청소기를 뭔가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SNS에서 대란이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으로 판매를 하고 있길래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아니 5,000원짜리인데 이게 진짜로 로봇 청소기라고 부를만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장애물과 부딪히면은 방향을 전환한다. 보통의 로봇 청소기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들이나 작은 쓰레기들을 빨아들여서 먼지통에 담고 청소기가 좀 미니어처 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뒷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정전기 부직포 패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기가 먼지나 쓰레기들을 빨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청소할 때 정전기 청소포 많이 쓰잖아요. 짜잘짜잘한 먼지나 머리카락, 개털 그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저렴한 5,000원밖에 안 하는 제품인데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지 생각보다 쓸만한지 또 궁금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또 추천템이라 그래서 빨리 팔릴 것 같이 보여가지고 하나 쟁여놓으려고 하나 더 샀어. 자, 까만색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타 다이소의 제품들처럼 뭔가 박스 안에 많은 구성품들이 막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 딸랑 있는데 이게 이제 로봇 청소기 본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청소포가 들어있는데 총 15장이 들어있다고 해요. 요거를 한 장 싹 꺼내고, 그리고 여기에 뒷면은 스티커로 돼 있는 이런 찍찍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앞에 있는 다이소에는 없어갖고 다른 다이소를 방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리필용 청소포 해서 30장짜리가 1,0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소모품 값이 들어가지만 1,000원에 30번 청소를 할 수 있으면 나쁘지는 않아요. 건전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들어있어. 건전지는 AA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총 3개가 들어간대요. 자, 요쪽에 보면은 나사가 있는데 요거를 풀어갖고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오케이. 뚜껑 덮어주고, 오케이. 건전지를 놓은 다음에 찍찍이를 홈에다가 거의 끼우듯이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여기에 찍찍이를 넣는 공간인가 봐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다가. 이거 생각보다 찍찍이를 좀 많이 붙여야 되네요. 군데군데 다 찍찍이를 붙여야지 좀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 봐. 여기 보면은 바퀴랑 또 동그란 거 있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뽕 뚫려 있거든요? 그대로 정전기 청소포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었을 때 뭐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세팅이 완료가 됐고 이제 여기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보니까 뭐 장난감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던데? 요런 소리가 나면서 보자. 바퀴가 따로 돌아가진 않는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뭐지? 왜 안 움직이지? 이거 나 또 불량 걸린 거니? 이럴 줄 알고 두 개를 산 겁니다, 제가! 자, 이제 흰색도 똑같이 붙였거든요.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야? 어? 안 움직이는데?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게 둘 다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설명서에 안 써있대? 자,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바퀴가 요런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까만색으로 막혀 있습니다. 요기를 열면 바퀴가 나와? 아씨! 왜 설명이 없냐고요! 이거 넣어주세요! 아니 똥고생 했잖아! 두 개 다 세팅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요렇게 하면은 까꿍 하고선 바퀴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요거다. 자, 요거 놓고선 해보겠습니다. 요거다. 요거야.
야, 둘이 같이 춤춰. 오. 야, 뭐야? 안 떨어지는데?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돌리는데 실패할 때도 있지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는 망했네. 근데 아까는 방향 전환을 하더라고. 뭐라고? 뭐라고? 돌아. 오, 돌아 봐봐. 돌아서. 오, 쉣. 가서. 오, 쉣. 뭔가 2층 집에서 2층을 청소할 때 계단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쓰면은 뭔가를 막아놓고 쓰거나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자, 그렇다면 이 로봇 청소기들의 청소 성능이 얼마나 괜찮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가 지금 한 4평? 3평? 4평?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요만한 공간에 원룸 같은 데서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조금 일부러 좀 더럽힐 건데 요거만큼 테스트하기 좋은 게 없을 것 같아. 청소기 먼지통. 이게 원래 저희 집에서 쓰던 거라서 먼지통 안에 막 개털에 뭐에 막 엄청 나거든요. 이렇게 가위로 째서 자, 보여드리죠. 아, 어마무시합니다. 개털이 엄청 많아요. 보면은 먼지도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을게요. 이렇게 먼지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개털이랑 머리카락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군데군데 이렇게 뿌려놨어요. 자, 그리고 좀 더 군데군데 먼지들 뿌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5,000원짜리 다이소 청소기 얼마나 청소가 잘 될지 한번 돌려봅시다. 한 요쯤에다 놓고 렛츠 고. 자, 지금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저렇게 장애물을 만나면 나름대로 턴을 해서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가요. 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지나간 자리가 쓰레기 이렇게 조금 알맹이가 있는 거는 처리를 당연히 못하고요. 고무줄, 고무줄 쓸어왔어. 오, 많이 지금 달고 다녀요. 뭘, 아니 근데 여기저기 다 흩뿌리고 다녀요? 뭘 달고 다니는데 이런 거 자꾸 떨겨. 자, 저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네. 자, 저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네. 저 종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네? 자, 봅시다. 자, 로봇 청소기가 힘을 내서 이리저리 보면은 앞부분에 저렇게 달고 가다가 하나씩 떨구고 갑니다. 어디까지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휴대폰을 치더니 딴 데로 또 도망가서 지금 저쪽으로는 한 번도 안 갔어 아직. 저 싱크대 쪽으로도 갈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싱크대 쪽으로 가나요? 나는 이쪽으로도 좀 왔으면 좋겠거든요? 보자고요. 온다. 돌아, 또 돌아? 또 돌아가? 아, 이쪽도 한번 와주세요. 제가 여기 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기서만 계속 뱅글뱅글 도는데? 지금 보니까 이상하게 마의 구간에 걸렸어. 자, 봐봐. 여기서 한번 갔다가 뒤로 돌아서 수레 한번 찍고 그리고 또 돌아서 조개 한번 찍고 또 돌아서 벽 찍고 뭐 거의 버뮤다 삼각지대에 걸린 느낌입니다, 지금. 탈출? 못하네요. 못해요. 에이! 다시 돌고. 돌아버리겠네, 진짜. 탈출했어요.
탈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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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나요? 이쪽으로 한번 와주세요.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지만 아 설마 경유소와 삼각지대에 다시? 다시 돌고 아 돌고 아 망했다. 저기 갇히면은 기본 한 2, 3분인데 네 다시 갇혔습니다. 아, 다시 돌아요. 아 미쳐버리겠다. 지금 저 구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 요쯤 구역에서 계속 술에 찍고 청소기 찍고 술에 찍고 청소기 찍고 그러다가 또 선반 찍고 청소기 찍고 거의 버뮤다 삼각지대야. 지금 청소기 없어졌어. 일단은 청소포에 청소기 끄고 얼마나 이 더러운 물질들이 많이 붙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짜잔. 오 그래도 청소를 아예 안 하진 않았네. 이게 아무래도 정전기 청소포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개털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빗자루질을 한번 하고서 마감을 예로 하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먼지가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5,000원짜리인데 뭔가 메인 청소기로 사용을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먼지를 어느 정도 청소를 대충 한 후에 남아있는 먼지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요 근처에다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지가 일어나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아까 썼던 먼지 붙어있는 거고 안 붙어있는 새 걸로 갑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켜볼게요. 여기다 두고 렛츠 고. 어, 쟤는 또 직진을 잘하네요? 얘랑 다른데? 느낌이? 어, 나름대로 직진성이 있어. 근데 지금 절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한 거는 여기를 지나가는 건데 왜? 한번 지나가 주시면 안 될까요? 청소기님?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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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지나간 자리는 봤을 때 깨끗해지는데? 확실히? 자 갈게요. 오 오 나름대로 지나간 자리는 좀 깨끗해졌어. 아 자꾸 조명을 뒤집으면 어떡합니까. 보면은 아까에 비해서 확실히 깨끗해지긴 했어요. 잔 먼지들도 많이 제거가 된 것 같고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5,000원 치고는. 오케이 이제 스탑. 자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뭔가 집을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해서 엄청나게 더러운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면 솔직히 머리카락이나 그런 먼지들을 오히려 집안에 더 퍼뜨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정전기 청소포에 붙을 수 있는 그 용량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청소를 해주긴 해줬어요. 근데 뭔가 동물의 털이나 사람 머리카락 그리고 지저분한 먼지들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이 청소포에 붙을 수 있는 뭔가 용량을 좀 초과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더러운 거를 돌아다니면서 딴 데다 흘리고 다니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 얘가 청소하는 거를 구경하고 있자니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냥 정전기 청소포 뜯어갖고 이렇게 할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그렇다고 청소를 하는 효과가 아예 없냐?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보면은 지저분한 것들 많이 붙여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주면 나름대로 행복해 나름대로. 그리고 아까 처음에 책상에서 이 제품을 돌려봤을 때 간간이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게 되면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뭔가 계단이 있는 집이나 그런 데선 잘 막아놓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먼지들을 먼저 빗자루 같은 걸로 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눌러놓으면은 조금 더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는 있겠다. 이걸로 당연히 메인 청소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물론 걸레질을 하는 게 더 깨끗하겠지만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할 거는 솔직히 빌드 퀄리티 이걸 5,000원짜리에서 논하기는 조금 미안한 수준이지만 그냥 예, 딱 봐도 그냥 애기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도 마감이 좋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전원을 켜고 끌려면은 사람이 눌렀다가 얘가 청소가 끝나면은 저절로 집에 돌아가고 이런 로봇 청소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쫓아다니면서 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방을 내가 어느 정도 청소를 해놨어. 그런 다음에 얘를 돌려놔.
돌려놓고 딴방 청소하러 가요. 딴방 청소가 끝났어. 그러면은 와가지고 얘가 지금 켜져 있었네? 꺼. 자, 그리고 또 딴방 가져가서 딴방에다가 켜놔. 뭐 요렇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원룸에 사시는 분들 빗자루랑 쓰레받이 갖다가 먼지를 1차적으로 청소를 하고 아 청소하니까 배가 고프네 편의점 가서 뭐 삼각김밥이나 사와야겠다 그러고서 눌러놓고 편의점 갔다 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저는 먼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5,000원 치고 마무리 청소라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나쁘지 않아. 물론 뭐 로봇 청소기 몇십만 원대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자동으로 막 통도 비워주고 100만 원대 넘어가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를 하자면은 비교가 깜냥이 안 되죠. 비교가 깜냥이 안 돼. 진짜 로봇 청소기를 쓰면은 샤오미 로봇 청소기 몇 세대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옛날 거거든요? 봐봐 지나간 자리가 다르잖아. 이런 로봇 청소기를 생각하고 구입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녕히 계시게. 에휴, 청소기 손으로 하는 게 짱이네.